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명예훼손쯤으로 생각하고 있죠. 교회에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말의 그 수위를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말라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 말씀이 그 정도의 수위인지 아니면 좀 더 깊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살피기 전에 창세기 3장 우리가 교독문으로 읽었는데요. 참 창세기 3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우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예, 서구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선악과를 뭐로 바꿨어요? 선악과의 정체를 뭐로 바꿨습니까? 자, 그림을 그려줄게요. 선악과의 정체를 뭐로 바꿨냐면은 이걸로 바꿨어요. 이게 뭐죠? 예, 서양인들이니까 애플. 예, 애플로 바꿔버렸어요. 사과로 바꿔버리고 이것을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참 우습지도 않은 그런 발상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선악이 과일 열매입니까? 아니면 대단한 어떤 상징을 가진 어떤 상징물입니까? 상징물이기 때문에 형상도 모양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선악 지식 열매라고 했을 뿐이지 형상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색깔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 성분을 묘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선악 지식 열매는 선악 지식 열매를 따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냐? 이 효능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효능이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예,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3장 3절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죠?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는다.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는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는다. 제가 수수께끼 낼게요. 하나님 말씀이 맞을까요? 뱀의 말씀이 맞을까요? 예, 아유 우리 프로시쿠마이 성도님도 이제 수준에 올라오셨네. 둘 다 맞아요, 둘 다. 그런데 어느 게 먼저 작동해요? 먼저 죽는 게 작동을 합니까? 우선순위입니까? 아니면은 결코 안 죽는 게 우선순위입니까? 결코 안 죽는 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결코 안 죽으려고 그래요. 결코 안 죽으려다가 언제 죽게 돼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 이름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창세기 표현에 따르면 엘로힘을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아니지? 예, 여호와를 만나면 죽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 만나는 사람들은 결코 안 죽어요. 언제나 어느 자리로 가야 안 죽고 살 자리로만 다녀요. 사는 자리로만 다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참 문제가 있죠. 근데 우리는 죽어야 될까요? 안 죽어야 될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인물을 꼽으라면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아요? 에녹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꼽아요? 엘리야. 왜 에녹하고 엘리야를 꼽아요? 안 죽고 바로 갔으니까. 아이고 요놈의 인간들은 끝까지 안 죽으려고 그래. 교회 나와도 끝까지 안 죽어. 끝까지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당신이 삶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삶의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삶의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죽는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1번을 선택하셨습니까? 2번을 선택하셨습니까? 1번을 선택하셨어요. 1번을 선택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은 야 아버지가 살려주실 거야 이런 기대하고 꼭 고백을 하죠. 예, 아버지한테 혼날 자리에 나가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혼나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때요? 잘못했어요.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은 진짜로 죽이는 아버지가 있던가요? 살려주죠. 네가 먼저 회개했구나. 용서를 구했구나. 그래, 괜찮아, 괜찮아. 다음엔 하지 마. 이렇게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엘로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했다가 진짜로 죽여버려요. 이게 아이러니까? 아이러니? 정말로 진짜로 죽이시는 그 여호와를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어떤 습성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선악 지식의 습성이 들어가 있어서 안 죽어요. 인간관계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꼭 이겨먹어야 되고 자기 걸 관철시켜야 되고 자기 뜻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선악 지식을 만난 사람입니까? 선악 지식을 만난 거죠. 선악 지식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자기랑 똑같이 돼 있어. 자기 자녀들 보세요. 누구 닮았어요? 아니 자기 자녀들이 저 옆집 아저씨 닮았어요? 아니면은 내 옆에 있는 내 남편을 닮았어요? 저 옆에 있는 옆집 아저씨 닮았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닮아야 된다고요. 그치요? 얼굴은 내 옆에 있는 남편을 닮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성품 또한 아버지랑 똑같으면 될까요? 어머니랑 똑같으면 되냐고요. 그러길 다들 바라잖아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눈치인데 달라야 된다고요. 달라야 돼. 아니 그 유전의 법칙이 있는데 뭘 유전의 법칙은 생물학적인 법칙이라 그냥 생긴 거라든지 신체 사이즈 이런 거는 닮을 수 있어요. 머리카락 색깔, 눈 색깔, 피부 색깔 이런 건 닮을 수 있지만 생활 습관이나 성품까지 똑같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는 선악 지식에 충만하다는 증거예요. 달라야 돼요. 다르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있죠. 아니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인데 우리 자식은 그래도 기독교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갈등 생기죠. 그런데 우리 딸이나 아들은 저 교회보다는요 저 절에 가고 싶어요. 절도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뭔지 아시죠? 예, 여기 가고 싶어요. 허락하시겠어요? 아니 허락해 주시겠냐고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아버지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오케이 할까요? 반대할까요?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시죠? 갈등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이름이 뭐죠? 엘로힘이에요. 제가 답을 안 줘요. 답을 주면 걸려 넘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답을 안 주고 설명 그냥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이름은 전부 엘로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나와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요 창세기 1장 1절이 전부 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로 나오냐면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태초에 엘로힘이, 보세요. 여기 엘로힘이에요. 박스 안에 있는 게. 태초에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창조하시다라는 그 바라라는 단어가 동사, 칼동사, 완료, 남성, 3인칭 단수예요. 그런데 이 동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 여기는 주어로 번역을 했어요. 주어로 번역한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면 명사 남성 복수예요. 심각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굉장히 심각한 불일치가 일어납니다. 어떤 불일치가 일어나냐면, 서양 언어는 주어와 동사가, 혹은 이 목적격이, 목적어가, 이게 성과 수가 다 있어요. 성, 수가 이렇게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 주어는 엘로힘이에요. 주어는 엘로힘이고 이 동사는 바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라는 3인칭 남성 단수를 취하는데, 그런데 이 주어는 엘로힘은 복수란 말입니다. 원래 정상적인 문법이라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동사가 복수로 바뀌어야 돼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바뀌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문법이라면 주어도 단수로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복수든 단수든 바뀌어야 정상이에요. 서양 문법에서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가 불일치되는 사례를 견디질 못해요. 우리말에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냥 모든 말에 복수, 단수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어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의 성과 수가 일치를 해야 돼요. 성은 일치했어요. 남성으로. 그런데 수는 여기는 복수가 됐고, 주어는 복수고 동사는 단수예요. 이러다 보니까 해석이 어렵잖아요. 해석이 어려우니까 도대체 어떻게 복수인 주어를 단수인 동사가 받느냐 해서 신학자들이 머리를 굴렸어요. 서구 신학자들이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야, 엘로힘이 복수로 나오는 거는, 복수고 이게 단수로 받는 거는 엘로힘을 그냥 고전 명사로 보자 이거야. 고유 명사로 보자. 고유 명사로 보면은 해결이 되지 않냐. 그런데 고유 명사로 보기에는 엘로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엘로힘이란 단어가. 송아지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어요? 엘로힘.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유 명사로 보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니, 장원 복수로 하자. 장원 복수. 장원 복수. 그러니까 장원 복수가 뭐냐,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리면, 거룩함의 극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이름을 복수로 써버린 거야.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복수로 쓰고, 엘로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에게만 쓰는 거야 라고 했는데, 웬걸? 송아지도 엘로힘이야. 지나가는 부뚜막 귀신도 엘로힘이야. 그러니까 복수를 골고루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원어 성경하는 영주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바꿨어. 주어 동사로 쓰지 않고 목적어 동사로 만들었어요. 목적어 동사로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창조했다? 누구를? 엘로힘을 창조해버린 거예요. 엘로힘을 창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창조를 해요? 주어를 누구로 놓냐면, 태초라는. 태초가 엘로힘들을, 정확하게 그 사람들에 의하면 엘로힘들을 창조했다. 말이 됩니까? 뭐가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뭐라고, 결론은 뭐라고 나가요? 여기 앉아있는 당신들이 엘로힘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와, 만세 부르겠죠. 왜 불러요? 전부 다 안 죽으려고. 선악 지식을 먹은 인간들은 엘로힘이 되는 순간 뭐가 돼요? 영생불사가 된다니까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으려고 뭐를 취해요?
안 죽으려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져요. 엘로힘이 된다니까요. 엘로힘은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엘로힘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보면은 엘로힘의 사역은 창조부터 안식까지 이루어내시는 사역을 해요. 창조에서 안식까지, 이것은 대체 아무것도 없던 데서 시작해서 안식까지 만들어내는 위대한 사역이에요. 이 사역은 누구만 하세요? 엘로힘만 하세요. 엘로힘만 하시는 이 복수의 하나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3장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로 나옵니까?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2장 3장. 근데 창세기 2장 3장은 에덴 동산에, 특히 2장은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에덴이 어떻게 생겼고, 에덴의 강이 어떻게 흐르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했던, 아담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이름 지어줬어요, 이름을.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 철저하게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이름을 지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호랑이과를 한번 다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호랑이과를 생각해서 호랑이과 이름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호랑이부터 시작. 표범, 치타, 고양이, 무슨 삭. 굉장히 많네. 그 이름 다 모른다니까요. 그걸 지으려면 자기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 창조하신, 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서, 창조주의 의도대로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양이한테 호랑이라고 붙여주고, 호랑이한테 너 사람이라고 붙여주면 창조주의 의도하고 맞을까요? 전혀 안 맞겠죠. 그러니까 창조주의 의도를 알아야지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과 엘로힘과는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나눔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나눔이 언제 깨집니까? 선악 지식. 3장에서 선악 지식을 먹으면서 깨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단절이 돼요. 하나님이 부르러 오니까 숨어버려요. 숨어버리고 나니까 뭐 숨기 전에 또 무슨 짓을 했죠? 뭐 벗은 줄 알고. 창세기 2장 마지막, 2장 마지막 절에는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3장 바로 넘어가니까 3장 6절에서는 벌거벗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쪽팔려서 그냥 바로 뭐를 해요? 네, 입어버려요. 자, 여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뭐로 만들었어요? 치마로 삼아서 자기네들이 뭔가 가릴 게 생겨버린 거예요. 가릴 게 뭐였죠? 아니, 벌거벗고 있는 게 죽음에 가까운 건가요? 잔뜩 있는 게 죽음에 가까운 건가요?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서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뭔가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더 힘들어요?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앞, 아니 그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 앞에 벌거벗고 이렇게 딱 서는 게 쉬워요?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바바리맨 빼고 입고 이렇게 서는 게 쉬워요? 반드시 입고 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섰다라는 것은 어떤 입장입니까?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장에 가서는 입고 하나님을 마주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만들어서 입은 것을 어떻게 버렸어요? 벗겨버려요. 벗겨버리고 어떻게 되게 합니까? 예, 가죽 옷을 입혀줘요. 자,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죽 옷을 여기 있네.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혀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든 것을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입혀줘요.
무슨 내용입니까? 가죽 옷은 입고 있지만 그 옷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입고 있는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이라는 거죠? 벌거벗은 것과 똑같이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회복시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런 옷이 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지금 성서가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죠? 벗었으나 입고 있는 거고 입고 있으나 벗은 거야. 이 논리가 예수가 똑같이 말씀하시죠. 죽고 자면 살고 살고 자면 죽어. 똑같은 논리라니까요. 지금 예수의 논리는 전부 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장은 에덴에서의 생활을 보여주는데 자 창세기 3장에서 선악 지식을 따먹어버렸어요. 이게 여호와 엘로힘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호와 엘로힘하고 살아갈 때는 여호와 엘로힘이 너무나도 놀랍게 여호와 엘로힘의 창세기 1장은 엘로힘이 우리하고 말씀을 섞습니까? 대화를 하십니까? 완전히 단절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창조해주시고 안식까지 그냥 쭉 천편일률적으로 쭉 프로그램대로 나가셨어요. 이 엘로힘은 인격적이지도 않고 창세기 1장에서 보신 그냥 창조주세요. 창조주. 그런데 인격의 하나님은 어디서 등장해요? 여호와 엘로힘. 근데 여호와 엘로힘하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해요.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한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누구랑 생활을 해요? 엘로힘하고 해요? 여호와 엘로힘하고 해요? 여호와 엘로힘하고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엘로힘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엘로힘하고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여호와 엘로힘과 기도하고 만나고 그 감동의 체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선악과를 탁 내밀면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따먹게 돼 있다니까. 왜?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안 죽으려고. 안 죽고 누구처럼 되려고요? 여호와 엘로힘처럼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엘로힘처럼 되려고 따먹은 겁니까? 그렇죠. 엘로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우리가 엘로힘이 되자, 우리가 엘로힘이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에덴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데입니까? 우리 신앙 생활의 최고의 멋진 자리예요. 우리 신앙 생활의 최고의 순간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말을 나누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동물 이름을 짓고 내가 그 이름을 짓고 그가 여호와께 이렇게 여호와께 충성 헌신 정말로 여호와의 엘로힘과의 깊은 그 유대 관계를 갖고 프로슈코마이를 하다 보니까 엘로힘께서 보시고 이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여호와 엘로힘이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까지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데가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다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 한 틈도 바늘 한 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친밀하게 여호와 엘로힘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그 자리에도 뭐가 파고 들어와요? 유혹이 파고 들어와요. 근데 그 유혹의 실체는 뭐였죠? 뱀이었습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전부 다
자기 속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걸 취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성경 공부하는 말, 그리고 무슨 말 다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꼭 뭐를 섞어서 말을 하냐면 자기 자랑을 넣어서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자랑, 나 자랑. 이미 그 사람들은 뭐가 들어가 있는가, 그 속에? 자기 속에 있는 선악지식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무슨 자랑만 했어요? 아버지 자랑만 하다 가셨어요. 아버지 자랑. 엘로힘 자랑만 하다 가셨어요. 에덴에서 그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조차도 자신들 속에 있었던 어떤 욕심을 툭 건드리니까 바로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욕심의 실체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야. 욕심의 실체를 보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엘로힘이 아시고 계셨어요. 근데 엘로힘은 막아요, 안 막아요? 놀라운 장면이죠. 왜 안 막을까요? 그 욕심이라는 게 억누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칼로 잘라서 도려내서 수술하듯이 이런, 제가 지금 저기 없거든요. 쓸개 없는 인간이거든요. 쓸개 빠진 놈이에요. 쓸개를 잘라서 빼버리듯이 잘라서 빼버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그걸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좋다 나쁘다라는 그 욕심 속에 욕심이 있어야 인류사가 발전하고, 욕심이 있어야 대학교도 들어가고, 욕심이 있어야 취직도 하고, 욕심이 있어야 예뻐지기도 하고, 욕심이 있어야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욕심이 방향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아니, 욕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모든 인류가 욕심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호랑이에게 당했더라. 무슨 원숭이에게 지배를 당했더라. 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욕심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게 아니라 욕심이 무엇과 결합하면은 나빠지게 돼요. 예. 그러니까 선악 지식 따먹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는데 이때는 이 욕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벌거벗었어도 안 부끄러웠어요. 근데 욕심과 선악 지식이 딱 결합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가려. 그리고 하나님 부르면 숨어. 친밀한 관계가 완벽하게 깨졌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숨고 왜 가릴까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엘로힘이 나타나니까 자기 정체가 탄로난단 말이에요. 제가 학력 컴플렉스가 많아가지고, 제가 학력 컴플렉스가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벗어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그냥 제가 교수들 사이에서 대놓고 저 서울대 83학번입니다 이러고 다녔어요. 와, 컴플렉스가 심하니까 이게 정신병자처럼 자기도 모르게 허언증이라고 그러죠. 진짜로 믿고 말을 하더라니까요. 말을 해요. 공부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가 졸업을 한 사실이 없거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너무나도 놀랍게 서울대 83학번이 뚝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제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탄로나고 폭로당하고 들통날까봐 못 가는 거죠. 지금 에덴동산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욕심 자체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밤을 낮을 삼아서 끊임없이 그 짐승 이름 지어주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짐승 이름 지어주는데
원숭이류만 다 이름 지어주려고 해도 몇 년 걸릴 것 같죠? 아니 짐승 종류만 지금 살아있는 짐승 종류만 생물 종류만 몇백만 가지인데 하루에 이름 하나씩을 10분에 하나씩만 지어준다고 그래도 이거 몇 년 걸리는 줄 아세요? 100만 개 곱하기 10분이니까 100만 곱하기 또 지난번처럼 한번 산소에 한번 해볼까요? 365일 곱하기 40년 곱하기 하루에 3끼 그래서 43,800번 나왔는데 이번에는 100만 번이 좀 단위가 세요. 예? 100만이 넘어요 실제로 모든 생물의 이 이름을 다 지어주기에는 거기에 곱하기 무슨 10분씩만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걸 욕심이 없는 사람 그거 지어주겠어요? 맨날 들어놓아서 자. 아유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엘로힘 아버지. 에? 아, 나 좀 피곤하다니까요. 그만 좀 깨워주시고. 아, 내 이름은 조금 이따 내가 일어나서 그때 지을게요. 그러면 엘로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게으른 자식아 뭐 이렇게 하겠어요? 기다리겠지. 욕심이 없으니까 이름 한번 지어주고 원숭이 이름 한번 원숭이라는 이름 그 큰 종속과목 강목해 한 목이죠 이게 목쯤 되죠? 목쯤 지어놓고 한 종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너 침팬지 짓기까지 한 100만 년 걸려. 뭐가 없으면 이렇게 돼요? 욕심이 없으면 욕심이 없으면 이름 안 지어버린다니까요. 하나 지어놓고 케세라 세라 마 니나노 하고 놀러 다니다가 게다가 야 이 하와까지 있으니 얼마나 좋으랴 뭐 이러고 안 해버린다니까요. 욕심이 빠져버리면 그런데 그 욕심이 나쁘다라고 하질 않았어요. 2장에서는 근데 욕심이 언제 나빠져요? 선악 지식과 딱 결합하는 순간부터 욕심으로 인해서 취하게 된 선악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했더니 팔사막벌이 뚝 나타나. 내가 하나님인데 했는데 진짜 엘로힘이 뚝 나타나. 진짜 여호와 엘로힘이 뚝 나타나니까 어떻게 돼요? 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출애굽 상황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 인지하고 계십니까?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걸? 최초에 이 이집트에 좀 지울게요. 이집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배가 고파서 구걸을 하러 갑니다. 근데 구걸을 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이 구걸을 하러 가는데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죠. 70명의 가족들은 구걸하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극빈 대접을 받죠. 넘버 2 아니에요. 넘버 1 말고 넘버 2가 넘버 2로서 넘버 2로서 대접을 받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집트에 아주 안착을 하게 됩니다. 안착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전했겠어요? 이집트에서. 이 사람들이 가져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가져갔어요? 이집트에? 엘로힘을 가져갔죠.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단 말이에요.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름이 전부 뭐였어요? 엘로힘을 가져갔어요. 엘로힘. 조상의 엘로힘, 아브라함의 엘로힘, 이삭의 엘로힘, 야곱의 엘로힘을 모시고 갔어요. 어디에 모시고 갔어요? 마음에 모시고 갔어요. 마음으로 믿었으니까 마음으로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이 엘로힘의 신앙이 이집트 내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내에서 성장하겠죠. 이들이 지금 70명이 몇 명이 됐어요? 남자만 60만 명이 된 거예요. 지금 70명이 여기 남자 숫자예요. 60만 명이 될 정도로 자 70명이 60만 명이 되는데 몇 년 걸릴까요? 430년 만에 70명이 60만 명이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이죠.
아, 계산을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 70명이 자식은 뭐 한 셋쯤 난다고 치고 계산을 해보시라고요. 평균 못 낳는 사람도 있었고, 유다의 아들들은 아들 못 낳고 자식을 못 낳다가 못 낳다가 결국에는 베레스와 세레스 다 죽고 나서 유다가 직접 자기 며느리 다말과 동치마에서 아들을 낳아버렸잖아요. 이런 불임 가정도 있다고요. 그럼 야곱은 부인을 4명을 두는 바람에 12명의 아들을 또 두게 됐고, 다산도 하지만 불임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3, 4명씩 계산을 해본다고 치더라도 430년 만에 남자만,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 될 수 있냐고요. 없죠. 그러면 이건 뭘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엘로힘 신앙인이 60만 명이 된 거예요. 광야에 누가 따라 나왔겠어요? 엘로힘의 신앙인들이 따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엘로힘 신앙인들이 따라 나왔지 무슨 엘로힘을 모르는 것들이 왜 따라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엘로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60만 명이 따라 나온 자리가 광야예요. 그러면 여기서 왜 여기로 나와야 될까요? 이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엘로힘 신앙을 가진 70명이 60만 명으로 불어나는 이 과정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고요. 예? 왜 에덴 동산에서 왜 추방을 당해야만 했어요? 그렇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선악과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선악 사건의 최고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선악을 먹기 전에는 욕심이 잉태해도 죄가 안 돼요. 근데 선악 사건이 생기고 나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아요. 그래서 그 욕심으로 뭐를 해요? 계속해서 벽돌을 구워서 뭔가를 만들어. 성전 짓는 데니까 성전. 계속해서 교회 성장 모든 메시지가 다 교회 성장으로 다가버려. 모든 메시지는 엘로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지. 왜 교회 성장으로 가냐고. 교회 성장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휴 참 지나가는 거시기가 없겠다. 당회장님의 영광과 그 당회원들, 장로님들, 당회에 그 당회원들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지어바쳤대. 누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고? 누가? 자기네들이. 욕심하고 뭐 결합이 돼 있어야지 벌써. 우리의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내 자녀들을, 지금 내 자녀가 에덴 동산이 돼야 돼.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이 돼야 돼. 우리 가정이 창세기 2장, 3장에서처럼 에덴 동산이 돼야 돼. 에덴 동산이 되었어. 너무 예뻐. 애기였을 때. 너무 예뻐. 말을 막, 옹알이 할 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행복해. 그런데 얘가 말도 어느, 야, 어쩜 이렇게 말을 빨리 알아듣니? 어? 말도 잘하네? 와, 걷는 거 보니까 운동선수 같네? 와, 얘가 그림을 막, 그냥 이렇게 끄어버린 건데도, 와, 얘는 천재 화가인가 봐. 얘가 목소리 내는 거, 우는 거 보니까, 와, 목소리가 성악가 같으네. 얘가 장난감 피아노 사줬더니 똥똥똥똥 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와, 얘는 천재 피아노 소질이 있네?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요? 욕심이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 욕심만 가지면 괜찮아. 욕심하고 뭐가 플러스가 돼요? 선악 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이 자식을 누구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고 자기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는 이름하에 애새끼를 그냥 자기 복사판을 만들어놔. 복사판 만들어놓은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깨져버리는 거죠. 얘가 어렸을 때는 괜찮아. 근데 어렸을 때는 괜찮은데 어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얘가 자의식을 가질 청소년기나 청년기쯤 되면은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복수 혈전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복수 혈전 시작되게 돼 있어요.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두드러 맞고 혼나고 주는 거 처먹고 안 주면 굶고 그래야 되지만 자기가 경제력을 가지고 힘이 부모는 쇠하여야 됐겠고 자식은 흥하여야 되는 이런 상관관계가 이 변곡점에 딱 이르렀을 때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변곡점에 있을 때
반드시 복수열전이 시작되죠. 안 그래요? 그렇죠? 많이 경험하죠? 지금 이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가정의 일입니까? 내 일입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지금 내 일입니까? 전부 내 일이에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60만 명이 이러러 넘어갈 때는 어떤 사람들만 넘어가요? 요 안에서는 전부 다 에덴 동산 고대로 치면은 요 안에서는 무화과 나무 옷을 해 입은 사람들은 안 건너가. 건너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입혀줘서 건너가요? 이미 게임 끝난 거야, 건너가면서. 게임 끝났는데 문제는 성경 기록을 보면 60만 명 중에 2명 빼고 59만 9,998명은 8명은 죽고 2명만 건너갔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요. 그 설명을 위해서 지금 뭐가 등장한 줄 아세요? 그래서 두 증거판이 등장하는 겁니다. 두 증거판. 광야에 나오니까 전부 다 신기해. 다 두 개야. 전부 두 개인지 아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두 개. 만나 하나만 주면 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두 개. 왜 하필 10명 중에 3명이 정통보고를 안 하고 왜 2명만 했냐 이거야. 여호수아와 갈렙. 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두 증거판으로 이 두 증거판이 어디에 담겨요? 두 개가 두 증거판이 어디에 담겨요? 법궤에 담기죠. 법궤에 담겨서 누가 가지고 가요? 두 증인이. 그래서 어디로 건너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아버지의 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두 증거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두 증거판으로 십계명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너갔다니까? 근데 십계명으로 이해하는 순간, 계명으로 이해하는 순간 건너갑니까? 건너가는 건 불가능이죠. 왜? 계명은 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계명은 선악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율법의 가장 기초는 선악 지식입니다. 선악 지식. 선과 악을 행하는 기준점이 돼요. 계명이라는 거는 이제까지 2000년 동안 존재했던 이 교회사에서 이 두 증거판은 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십계명. 계명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를 건너 보내는 일을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고 그냥 니네들은 다 죽었어야. 다 죽었다니까. 이러고 그냥 위협 협박하고 건너가려면은 나를 따르라고. 내가 여호수아고 내가 모세야. 이런 엉터리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었죠. 이만희, 뭐 문선명 이런 것들이 꼭 그런 짓을 해요. 요새는 이름 또 다시 바꿔야 돼. 회장님들이 꼭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이만희 같은 짓을 요새 해요. 회장님들이. 자, 그런데 이 선악 지식을 계명으로 읽는 게 아니라 두 증거판으로 읽자 이거죠. 근데 두 증거판으로 읽는데 가장 중요한 이름이 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엘로힘 이름이 언제 훼손됩니까? 선악 지식이 들어가면서 훼손되죠. 그러니까 훼손되니까 창세기 4장에서는 이름이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만 등장해요. 여호와만 등장해요. 여호와. 창세기 4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4장부터 주요한 이름은 다 여호와예요. 4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이들이 회복하면은 누구를 불러요? 예? 여호와를 통해서 엘로힘을 알게 돼요. 여호와를 통해서 엘로힘을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4장부터 자, 이제 임신하에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등장하는, 갑자기 여호와가 등장해요. 1장에서는 엘로힘만 등장하고 2장, 3장에서 여호와 엘로힘만 등장하는데 4장에서 느닷없이 여호와가 등장을 해요. 4장에서 느닷없이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와는 보세요.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미냐,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엘로힘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엘로힘, 지금 여호와가 하고 있죠. 근데 여호와 엘로힘은 보세요. 창세기 2장 3장에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은 끝까지 품고 다독이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엘로힘은 놀랍게도 다독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4장부터 등장하는 여호와는 성격이 달라요. 성격이 아주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4장부터 6장에 보면 이런 자 여호와께서, 6장에서 또 여호와가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항상 아까 분이 마시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으면 한탄함이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제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는 놀라운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지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3장, 4장, 5장, 5장부터 자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주로 담당하시냐면은 심판을 주로 담당하세요. 심판을 주로 담당하시는데 이 심판하는 자리에는 꼭 누가 나타나세요? 소돔과 고모라 때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실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바벨탑 사건 때는 어떤 이름으로 등장하실까요? 네,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바벨탑 1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치자가 있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도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로 혼잡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여호와는 무슨 일을 하세요? 예, 주로 심판하시고 죽이세요. 그러면 엘로힘은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살려주시는 분이죠. 그러면 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엘로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엘로힘을 알아가야 돼요? 여호와를 통해서 엘로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엘로힘은 그냥 엘로힘입니까? 여호와 엘로힘입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엘로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여호와 엘로힘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육신을 벗고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건너갈 때는 그때 그분이 마지막 이름은 뭐예요? 근데 그게 자기래, 자기. 영주지자들은 나래, 나. 너희가 엘로힘이야 막 이러고 가르쳐요. 너희가 엘로힘들이라고 문법 하나 가지고, 문법도 전혀 안 맞는 장엄 복수 뭐 이런 거 가지고 엉터리 같이 막 가르쳐요. 안 되겠죠? 엘로힘, 너희가 엘로힘이 되는 순간 우리는 뭐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선악 지식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광야에서 살게 돼요. 끝까지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자 이집트 탈출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집트 탈출기의 그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지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잉크 입력 시작.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지냄이 목적이에요. 이거 펜을 좀 굵게 할게요. 두께를 아주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펜 잉크 색깔을 눈에 잘 띄게 진한 색깔을 할게요. 그리고 바론은 무엇에만 관심이냐면 노역에만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했던 얘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자,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예배.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 장면이 요한복음 몇 장에서 나와요? 4장에서 나오죠. 십계명 읽으시죠 지금. 그리고 요한복음
계속 읽고 계시죠? 사장이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다들 좀 찔림이 있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이제 5장, 그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이 누구한테 가요? 바로에게 가요.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절기를 지키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기 이름은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엘로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통해서 지금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만나줬던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I am who I am. 여호와예요. 근데 여호와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을. 그리고 바로가 이제 대답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바로가 이러냐,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를 모른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엘로힘은 알고 있었는데 여호와를 모르니까 여호와가 누구야? 이렇게 내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그들이 모세하고 아론이 말을 하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히브리인의 엘로힘이 누구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인의 엘로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 그러니까 여호와 엘로힘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엘로힘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알아간다는 얘기예요? 엘로힘이에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잘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이 장면을 잘 들어보면 우리 회장님들 말씀 같지 않아요? 너희가 어떻게 프로슈크 마리오 자꾸 빼내가려고 그래.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노역을 해야 되는데 니네가 빼내가면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바치고 섬기는 일을 못하게 되잖아. 어떻게 그 노역을 쉬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재직이 없어요. 지금 5년째. 5년째인데 재직도 없지. 무슨 임명직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항상 마지노선이 다 나야 나. 무슨 교회 행사 조그만 걸 하나를 하더라도 내가 기획해서 내가 해야 되니까 마지노선이 나다 보니까 모든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나한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누가 이제 대신 방패막이 좀 재직하겠습니다 하는 분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새해에는 2019년도에는 말씀 준비만 좀 하게. 이게 다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그 전에 얼마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어요? 와 이제 진짜 하기 싫다. 아 짜증난다. 죽겠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가짜로 한 거예요? 가짜. 이제 진심으로 할 기회를 드리는데 안 해. 그러니까 진심이 없었던 거야. 진심으로 좀 해보시라니까. 나만 진심이니까 죽겠어 지금. 같이 진심 해보죠. 같이. 참 주여. 아버지 그냥 요번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4월 달에 우리 시애틀 가야 되는데 아유 시애틀 갔다 와서 또 주여. 예. 자 계명으로 받아들일 경우에는 십계명과 십재앙,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왜 하필 십계명일까? 왜 하필 십계명이죠? 뭐 칠계명 5계명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10계명이라고 이렇게. 아 참 학자들이 분류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자 10계명과 10재앙이 이 재앙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이거는 이집트에서. 그러면 10계명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이것을 계명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서처럼? 재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죠? 지금 성경에는 이런 뛰어난 장치들을 지금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뭐로 받아들여야 돼요? 두
증거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두 증거판. 두 증거판이 되어서 우리가 그냥 돌이 돼서 이 마음의 신비를 새기듯이 그 돌에 두 증거판에 아버지의 마음이 새겨진 거예요? 아버지의 계명이 새겨진 거예요? 마음이 되면은 법궤에 담겨 누가 들고 갑니까? 두 증인이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우리 구원사의 여정을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 증거판으로 안 받고 십계명으로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광야에서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리재앙이 되는 거예요. 내리재앙. 몽땅 재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죽고 두 증거판도 결국엔 죽어서 법궤에 담겨서 가는 것이고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죽어서 여기는 법궤에 들어갑니까? 아니 지금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열 재앙을 다 체험했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열 재앙으로 체험했어요. 아니 증거판이 돌이 돼서 들어가서 가나안 땅 건너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뭐 건너간다니까.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아리까리 하세요? 그럼 수요 성서학당 나오세요. 보충성명, 보충 공부할 테니까. 자, 이건 좀 건너뛰고, 민수기 26장 6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장 23절에.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이제, 민수기 26장 63절은 어떤 상황이냐면 1차 백성을 계수할 때가 언제죠? 민수기 첫 번째 부분이죠. 근데 2차 계수에 2차 계수하는 장면이에요. 민수기 26장 63절은 2차 계수. 그리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 그러니까 여리고 맞은편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 어디서 계수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데 어디서 계수를 합니까? 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요단강이 이렇게 있어요. 요단강. 여기서 계수했을까요? 여기서 계수했을까요? 예? 함정이 있는데 어디서 계수했을까요? 동그라미에서 계수했어요? X에서 계수했어요? 잘 모르시죠? 눈치로 때려잡아도 여기서 계수했어요. 지금 건너가지 못한 요단강을 못 건너갔잖아요. 못 건너간 상태에서 계수를 했죠. 네, 여기서 계수했어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데 여기서 세례를 줬을까요? 여기서 줬을까요? 요단 동편일까? 여기 동쪽이고 요단 서편이에요.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줬을까요? 요단 서쪽에서 세례를 줬을까요? 때려잡아 보세요 한번. 성경을 잘 읽으셨네. 요단 동편. 왜? 왜? 성경은 지금 뭘 말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못 건너왔다고. 못 건너왔다고. 철저하게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은 요단 동편에서만 세례를 줍니다. 지금 그러니까 출애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모르면 요한복음 못 읽어요. 자,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여기 시나이의 광야예요. 시나이 반도 요 반도 광야에서 계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들지 못했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죽으리라 했어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자리입니까? 광야는 반드시 어떻게 하는 자리예요? 죽음의 자리예요. 반드시 죽음의 자리. 죽는 자리예요. 근데 죽는 자리인데 안 죽으려고 하잖아요. 안 죽으려고 항상 오직 오매 불망 소원 성취는 에녹이 되고 엘리야가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에녹이 되고 엘리야가 돼서 죽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뭐 보자 뭐 이렇게 만나자 뭐 이게 지금 소원이란 말이에요. 자, 민수기 26장 마지막 절이니까 보자고요.
민수기 26장 마지막 절에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그 장면이, 자, 단어. 그들이 죽으리라, 반드시. 그러니까 이 반드시, 무트, 무트가 두 번 반복이 됐어요. 이 박스에 있는 게 이게 무트, 무트예요. 그런데 무트인데 이 앞에 접속사가 아가 붙었어요. 무트, 타무트라고 그 김성수 목사님 읽었단 말이에요. 예, 무트, 타무트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죠? 무트, 타무트. 아, 창세기 2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근데 이 광야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안 죽으면 안 되는 자리예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는. 근데 광야에 나왔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자기 복사품만 남겨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내 자식을 내 복사품으로 만들어놓고, 내 측근들, 내 이웃들을 다 내 복사품으로 만들어놓고, 우리 성도들을 다 자기 복사품으로 만들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회장님들이. 저희 교회는 안 그런다니까요. 저희가 마음껏 하세요. 당신 뜻대로,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 주신 그 창조주의 형상을 마음껏 회복해서 가시라고요. 그런데 와, 순복음은 진짜 다 순복음 부목사들은 설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아멘 미샤미다 뭐 다 복사품이 다 돼 있다고. 그렇게 안 하면은 생명이 길지 못해. 큰 교회도 맞추질 않아. 이 신방 가도 감사원금 안 해. 그분하고 똑같아야지 감사원금 하고 막 이 주머니에 찔러주고 하지. 나도 이 강남에서 부목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부목사만 해도 강남에 제가 알고 있는 선배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선배인데 파리학번인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강남에서 부목사 하는데 너무 많이 생기는 거야. 한 달에 이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생겨. 그러니까 딴 집 살림 살아. 그게 괴로워가지고 맨날 후배들 만나서 술 사줘. 그래서 알아. 이게 지금 웃을 얘기 같은데 심각한 얘기거든요. 뭐든지 가치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모든 가치가? 죽음에 가 있지 않고 어디로 가 있어요? 살려는 데 가 있어요. 살아난 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러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죽어야 생육하고 번성해요. 근데 이 무트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무트라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 돼요. 그냥 창세기 1장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엘로힘이 나오는데, 우리 상상력을 발휘해보자고요. 이제까지 공부했던 걸 기초로 해서, 자, 엘로힘, 1번 엘로힘, 2번 여호와 엘로힘, 그 다음에 3번 여호와. 죽음은 엘로힘이 등장할 때는 죽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여호와 엘로힘이 나올 때는, 예, 여호와가 등장하면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어, 죽어. 반드시 죽어. 자, 지금 2장에서는 죽는 장면은 안 나오고 말하는 장면만 나와요. 지금 창세기 2장은, 창세기 2장, 3장은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은 엘로힘만 나오고 창세기 4장부터 이제 여호와가 등장을 하세요. 단독으로 등장하세요, 여호와가.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무트 타무트 이렇게 나와요. 무트 타무트.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 선악을 취한 인간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니까. 왜 안 죽으려고 하세요? 아니, 죽은 자하고 말을 해봐요. 말이 되나?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말을 너무 잘해. 근데 죽어 있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안 죽어 있다니까 말을 너무 잘해. 자, 창세기 3장 3절에 또 죽음이 나와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지금 광야에 있어 쓰여졌던 단어예요. 지금 민수기
민수기 26장 마지막 절이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민수기 26장 마지막 절 제가 찾아놨어요. 민수기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65절, 65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죽어야 돼. 근데 이 죽을 때를 잘 보시라고. 이 죽을 때를 보면 제가 문법을 찾아놨어요. 문법을 다 찾아놔서 칼동사 미완료예요. 제가 히브리어 시제를 설명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시제는 미완료하고 완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히브리어 시제는 너무나도 놀랍게 이거는 시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시제가 아니라 이거 상태만 설명하는 거야. 미완료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죽어야 돼. 과거에도 죽고 지금도 죽고 미래에도 죽고 과거에도 죽고 지금도 죽고 미래에도 죽고 과거에도 죽고 지금도 죽고 미래에도 죽고 숨차 죽겠네. 맨날 죽어야 돼. 매 순간 죽어야 돼. 이게 미완료의 무트예요. 미완료로 쓰여진 무트의 뜻이에요. 그런데 완료로 쓰여지면 어떻게 돼? 한번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을 필요 없어. 끝. 그런데 광야에서 어떤 죽음을 죽어야 되는가? 광야에서 이 26장 65절에 무트라는 이 단어가 칼동사 미완료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이 죽음은 어떻게 광야에서는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 먹을 때마다 죽어야 돼. 이게 뭐야? 하고 먹다가 꼴까닥. 이거 뭐야? 먹다가 꼴까닥. 이거 뭐야? 먹다가 꼴까닥. 이게 지금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로고스가 내려지는 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자기 로고스의 핵심이 뭐였어요? 선악지식. 선악 지식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선악 지식이. 그런데 선악 지식을 안 내리고 끝까지 선악 지식으로 뭐를 합니까? 판단 정죄하죠. 그럼 다른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우리 프로슈크마이만 봐도 알아요. 얼마나 그냥 제가 총대를 다 메고 행사 기획을 다 하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저를 아주 아작을 내요. 아작을 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선악 지식이 들어있으니까 선악 지식으로 저를 죽여주세요. 그럼 죽여주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마귀예요? 여호와예요? 하! 아이러니하게 여호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여호와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는 거죠? 여호와라니까요. 그분이 여호와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꼭 광명의 빛으로 오시는 천사로만 만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아플 정도로 체력이 급감이 됐어요. 지금 감기. 이게 지금 이 미세먼지하고 제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 호흡기. 어렸을 때부터 폐질환을 앓았고 기관지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목소리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좀 건강이라도 좀 했으면 좋은데 죽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이렇게 철판을 아니 그 컨테이너 박스만큼의 철근을 넣어가지고 저를 이렇게 지그시 꼭 눌러주셔요. 왜요? 제가 어디를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를 살아가기 때문에 광야에서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맨날 죽다 보니까 이제는 놀랍게도 내 옆에 있는 최영이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썩이던 정아영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상하게 했던 그 지난날의 모든 우리 프로시쿠마의 5년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그때그때는 그때마다 죽을 지경이 됐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들이 여호와였어요. 어느 순간 광야에서 계속 죽다 보니까 제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버지, 죽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죽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예?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방법은 죽음의 고통을 계속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는 내 이웃을 보니까 아, 이 사람 없이는 정말 이는 내 돕는 배필이구나. 에덴동산 창세기 2장에 내 돕는 배필이구나. 이 사람 앞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하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완료의 죽음이 있고 성경에서 보면 이 무트라는 동사가 딱 두 개로 쓰여집니다. 미완료와 완료로만 쓰여져요. 무트라는 이 죽음이란 단어는 죽는다, 죽다라는 단어는 딱 두 가지로만 두 가지로만 쓰여지는데 자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게 여기 문법 나오죠. 좀 얇더라도 동사 칼동사 미완료라고 되어 있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죽어요? 한 방에 깔끔하게 죽습니까? 계속 매 순간 죽임 당한다는 얘기입니까? 죽임 당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아버지 앞에 선악과 먹은 존재들이 아버지 앞에 엘로힘 앞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계속 죽여주세요. 아, 나 이런 거 싫어요. 나는 축복만 원해요. 나는 사는 거 원해요. 그런 사람은 그냥 교회 떠나세요. 안 죽여주시는 부처한테 가든지 안 죽여주시는 힌두교에 그 축복만 주시는 가네신 축복만 주시는 그런 신들 찾아가시라니까요. 그리스 로마의 다신들 부뚜막신 나 좀 능력이 없겠다. 능력 있는 신들을 찾아가세요. 근데 선악을 먹은 우리는 그 후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살아있는 매 순간 반드시 죽여주세요. 매 순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죽여주세요. 매 순간 죽여주시는데 이 죽음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누가 아유 제가 우리 프로슈쿠마의 역사를 아는 어떤 분들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제 설교를 듣고 함께 공유를 했던 어떤 분들은 가끔 이렇게 저한테 조언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그만 아파하시고 목사님 교회도 안정을 회복하고 이제 성장도 좀 하시면서 기쁨을 좀 누리세요. 예,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런데 여기는 광야잖아요. 계속 죽으면서 가는 길이 되더라고요. 아, 그 말을 할 때 왜 그렇게 슬픈지 아직도 제 속에 뭐가 남아있어요? 선악지식 플러스 욕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욕심이. 선악지식만 가지고는 이게 선악을 안 따먹어요. 욕심과 결합이 돼서 그걸 따먹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을 향해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뭐를 내나요? 선악 지식을 내놔요. 내 이웃을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아내를 향해서 끊임없이 바꾸려고 그래. 왜냐하면 자기들이 엘로힘이 돼 있으니까. 자기들이 엘로힘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네처럼 바뀌어야 얘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 인생 되돌아보라고. 언제 내가 행복한 적이 있었고 진심으로 기뻐한 적이 있었냐고. 언제? 그게 몇 번이나 되냐고. 있긴 있지 몇 번이나 되냐고. 얼마나 되냐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여놨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이야. 자식한테 하든 이웃에게 하든 직장에 가서 뭐를 하든 교회에서 뭐를 하든 전부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해. 그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왜요? 선악지식과 욕심이 플러스가 돼서. 그런 사람은 이미 엘로힘의 이름을 어떻게 해내,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망령 때 일컫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벌써 엘로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요? 뱀이. 요때도 칼동사 미완료로 썼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끊임없이 죽지만 안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안 죽어. 와, 이게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누구에게? 나에게. 죽으려는 것과 안 죽으려는 것이 끊임없이 공존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죽여줄까요? 제가 한번 죽여줄까요? 예? 아주 간단해요. 제가 회장님 흉내 내면 돼요. 이제부터 교회에 건축할 테니까 우리 전부 전세 사는 분들은 월세로 빼시고 집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세로 내려앉으시고 그 돈을 전부 다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그런데 누가 죽어요? 우리는 안 죽는데 우리 프로슈크만 안 죽어요? 안 죽는데 누가 죽어요? 종교인들은 죽는다니까? 왜? 무엇이 있어서? 욕심. 욕심이 결합되면은 안 죽고 끊임없이 살아남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여하튼 드리고 바치고 섬겨서라도 살아남으려고 한다니까요. 자, 창세기 드디어 이제 무트가 끝나요. 어디서 끝나냐면 창세기 3장 4절에서 딱 끝나요. 그리고 무트가 창세기 5장 5절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5장에 무트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무트는 어떻게 돼요? 동사 칼동사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이때 족보에 5장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 방에 끝나서 죽은 상태로 끝난 거예요? 아니면 계속 죽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 죽고 있어. 재수없게. 아직도 죽고 있어. 아니 지금 그 계속 죽고 있어요. 자, 그가 912세를 향유하고 죽었더라. 칼동사 미완료야. 계속 11절에 그가 죽었더라.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칼동사 미완료야.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니 믿음의 족보 5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요. 너무나도 놀랍게 믿음의 족보예요. 아담의 계보를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130세의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어요. 드디어 자기의 형상을 낳을 때는 이 아담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예? 아들을 낳을 때는 죽은 상태예요? 살아있는 상태예요? 헷갈리죠, 지금? 이게 서구인들처럼 육과 이 본질을 지금 헷갈리니까. 육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지만 본질은? 이 본질에 뭘 가지고 있었어요? 선악 지식 플러스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죽으니까 비로소 아들을 낳아요. 비로소 아들을 낳고 어떻게 돼요? 죽었더라. 이게 무트예요. 근데 미완료야. 죽고 나서도 영원히 어떻게 돼요? 아니 이런 천국이라면 가시겠어요? 아니 여기도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여기도 계속 죽임 당하는 게 괴로워 죽겠는데 이런 천국이라면 가시겠냐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저 부처로 찾아가든지 힌두교 찾아가든지 이슬람 찾아가세요. 이슬람은 확실하게 여자 일곱 뭐 폭 많이 사람을 많이 죽으면 처녀 32명 숫자가 계속 늘어나. 숫자가 계속 늘어나. 그런데 그런 천국으로 가시라고요. 근데 여기서 죽음은 너무나도 놀랍게 열조개로 돌아가는데도 끊임없이 죽임을 당해요.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는 무트로 죽어요. 계속 미완료로 계속 죽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어요. 아버지를 보시라고요. 아버지는 지금 이 엘로힘은 당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호와 엘로힘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보내주셨는데 여호와 엘로힘은 죽이지만 죽일 때마다 누가 죽어요? 실제로는? 여호와 엘로힘이 엘로힘의 사명을 띠고 와서 죽이는데 실제로 누가 죽냐고요. 당신의 형상들이 죽어나가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죽어나가니까 누가 죽냐고요. 엘로힘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나는 그냥 나 때문에 죽어나가는데 이분은 지금 누구 때문에 죽어나가요? 당신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당신의 자녀들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좀? 그 마음을 아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자식 죽이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지금 살고 있냐고요. 5장에서 족보는 너무나도 놀랍게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는 905세를 살고 어떻게 돼요? 죽었더라. 다 죽어요 그냥. 그 다음에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17절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근데 이 죽음은 전부 다 철저하게 묘할려야. 근데 4장에는 누구 족보가 나옵니까? 4장에서 누구 족보가 나와요? 가인 족보가 나오죠. 가인 족보가 나오는데 이 가인의 족보에서는 죽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호와를 만나야 죽지. 여호와를 만나야 죽어요. 예, 여호와를 만나야 죽임 당함이 시작돼요. 근데 가인의 족보에서는 여호와를 만나요 안 만나요? 이거 죽음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기는 승승장구 번영하는 것만 나옵니다. 자, 4장 이제 에녹이 드디어 이 가인이 아내와 동침을 해요. 17절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아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어. 승승장구 막 성을 쌓고 대단히 공사를 하고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이를 낳고 무야이는 무드사이를 낳고 무드사이는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은 두 아내를 맞아야 했으나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죽어요 안 죽어요 이들은. 너무 놀랍게 이 족보에서는 죽음이 없어. 그런데 5장에서는 아담의 계보를 따라서 태어난 셋. 이 셋은, 자, 셋은 4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통해서 누구를 누리게 돼요? 여호와 엘로힘을 누리게 시작하는 거죠. 엘로힘을 누리면서 엘로힘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최초로 누구를 불렀어요? 그러면 여호와가 어떻게 하세요? 5장에서는 죽이는 거지. 그게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죽여주시는 거예요. 겁나시면 빨리 개종하세요. 지금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는 낳기만 하고 낳고만 해요. 이거 생산만 하고 이게 소멸은 없어요. 그런데 5장의 족보는 어떻게 돼요? 낳은 자식은 살고 자기는 죽어요. 죽는데 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맞이해요? 미완료로 맞이해. 계속 죽임당해. 영원히 죽임당해. 영원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끔찍하죠? 이렇게 영원히 죽임당하고 간다니까.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이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프로슈크마이는 잘 가고 있는 거야. 계속 죽임 당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예요. 죽임 당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이해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 날라고 그러네. 진짜. 진심으로 눈물. 자, 그런데 이 무트가 여기서 안 죽는 인간이 하나 나와요. 마지막에 창세기 5장 족보에 안 죽어요. 누가 안 죽어요? 창세기 5장 족보에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죽음이 안 나와요. 에녹도 죽음이 안 나오지만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 이 죽음은 그야말로 죽음이란 단어로 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죽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에서 노아는 5장 마지막 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고 죽음의 기록이 없어요. 언제 죽음의 기록이 나오죠? 6장에 사람이 죽는 것을 봐. 홍수로 인해서. 6장 7장에 홍수. 6장 7장 8절에 죽임을 다 보고 누가 죽어요? 이제는 비로소 노아가 죽어요. 노아가. 자, 그래서 9장 29절에 보면
죽었더라라고 나와요. 그들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향년 950세에 누가 죽어요? 그러니까 9장 29절에서 노아는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열조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니 성경에는 어떻게 전부 다 이게 미완료 죽음만 있나요? 완료 죽음은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요. 완료 죽음 있어요. 완료 죽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19장 19절. 창세기 19장 19절이 완료의 죽음이에요. 창세기 19장 19절. 누가 죽습니까?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노세 지금 고백이에요. 근데 요때 죽음은 완료로 나와요. 죽을까 합니다 하고 요게 잘 보세요. 동사 칼동사 완료로 나오죠. 요때는 무슨 죽음이에요? 그냥 끝나는 죽음이야. 끝나는 죽음이라니까요. 이때는 왜 끝나는 죽음이 되죠?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광야에서 죽여주시는 것은 심판일까요? 축복일까요? 그런데 진짜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죽고 끝? 없대니까? 완료, 죽음이 완료, 끝! 없어. 자, 또 이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한번 더 보죠. 완료가 얼마나 무서운 죽음인지. 자, 33장 13절에 또 이 칼동사 완료가 나옵니다. 33장 13절에 칼동사 완료가 나오는데, 네. 요게 보면은,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겠거냐,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어떻게 해요? 데려쓴 즉,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떼가 어떻게 돼요? 예. 요때 죽을 때, 칼동사 완료예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한 방에 깔끔하게 끝. 과거에 죽었으면 죽어. 미래에 죽어도 이제 끝나. 언젠간 반드시 끝나. 이게 히브리어 문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반드시 한 방에 끝나. 계속 죽임 당하는 게 영생일까요? 한 방에 그냥 딱 죽고 더 이상 기록이 없는 게 영생일까요? 이게 아이러니라니까. 이게 아이러니야.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 그런데 그 십자가는 내 멍에는 가볍고 지기가 쉬운데 그거 대신 줄게. 야, 예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자, 또 이 죽음에 대해서 출애굽기 1장 16절이 나옵니다. 이제 출애굽기 지금 뭐 이 무트가 엄청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그걸 다 찾을 수가 없고 대표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16절. 가로대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 살펴서 남자 여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죽이는 죽음은 어떻게 돼요? 한 방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여주신 죽음은 미완료로 죽여주세요. 이거 완료로 죽여. 한 방에 끝내버려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죽여주세요? 계속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무엇이 영생이에요? 그렇죠. 계속 죽는 게 영생이에요. 근데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미치겠어요. 뭐 이러면 할 수 없죠. 뭐. 출애굽기 4장 19절. 자, 출애굽기 4장 19절에 무슨 장면이 나올까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바로와 그러니까 4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집트에 있었던 바로부터 그 감독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죽어요? 칼동사 완료예요. 끝! 끝났다니까? 죽어버렸어. 근데 모세는 어떤 죽음으로 죽어요? 재수없게 찌질하게 계속
계속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만나 먹을 때마다 이게 뭐야 하고 먹고 죽고 또 다음에 만나 먹을 때는 또 이게 뭐야 하고 죽고 이게 광야 생활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열조의 품으로 돌아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죽었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할까요? 열조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그랬을까요? 열조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열조의 품.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천국 간다. 무슨 하나님 나라 간다란 말이 없어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죽어요? 열조에게로 돌아가요. 열조에게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것은 우리가 지금 되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저 광야에서 안 죽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니면 에덴 동산에서 그 엘로힘을 몰라보고 우리가 신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선악 지식과 욕심이 합쳐져서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또 일컫는 거예요. 내 지식이 더 훌륭해. 내 체험이 더 훌륭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을 것 같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 아니, 지금 인류사에서는 종교학적으로 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첫째는 지식으로 알아가요. 두 번째는 체험으로 알아가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을 누가 취했어요? 이거는 영주주의. 그럼 체험으로 알아가는 건 누가 취했어요? 신비주의. 체험으로 알아가는 사람은 지식으로 알아간 사람들과 만나면은 반드시 자기 체험을 엄청 강조하죠. 논리적으로 빈약하죠. 내가 체험했는데 말이야. 근데 누가 이겨요? 지식이 이겨요? 체험이 이겨요? 나중에 싸우면. 체험이 이겨요? 체험이. 지식은 논리를 아무리 갖다 대도 체험한 사람을 못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체험했다는데 뭘. 체험했다는데. 그런데 이 지식으로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 지식이 끝까지 살아있으면은 이 사람이 엘로힘을 열조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엘로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죽어야 돼요? 지식이 죽어야 돼요. 무트 타무트 반드시 죽어야 한다. 칼동사 미완료로 계속 죽임 당해야 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뭐가 죽어야 돼요? 자기 체험이 다 죽어야 돼. 자기 체험이지. 자기 체험이니까 할 말이 많은 거지. 자기 체험이 다 죽고 나면 할 말이 있어요? 없다니까. 자기 지식이니까 할 말이 많은 거야. 자기 지식이 없으면은 할 말도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죠. 말 많은 사람들은 좀 잠잠하라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방식을.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 넘버원은 뭐가 될까요? 죽음의 방식이에요. 죽음의 방식으로 알아가는 거예요. 지식도 죽여주고 체험도 죽여주는 거예요. 결국엔. 그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죽으려고 그래. 문제는 창세기 49장 33절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33절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여기는 백성이라고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열조에게 백성에게도 돌아가고 열조에게도 돌아가요. 누구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 엘로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엘로힘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거는 상상력에 맡길게요. 이거는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천국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부터 9장까지는 모두 미완료, 죽는다라는 이 무트가 전부 다
그냥 거의 대부분 다 미완료예요. 믿음의 조상은 반드시 미완료예요. 1장 6절. 그 1장 6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1장 6절에 미완료로 그 아까 1장 16절만 봤는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여기는 죽었는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요? 칼동산 미완료죠. 그렇죠. 칼동산 미완료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나 열조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미완료로 죽어요. 그런데 안 믿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 방에 완료로 끝나버려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귀 있는 자는 들으시고. 그래서 창세기 47장 15절은 그 계속 안 죽겠다는 미완료의 죽음의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15절에 보면 좀 많이 힘들죠. 예, 창세기 47장 15절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그 돈이 지난지라 돈이 많아요. 돈이 이제 다 말라버렸어요.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말라버렸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라고 할 때 요때 죽으리까는 미완료예요. 죽겠다란 뜻이에요? 안 죽겠다란 뜻이에요? 안 죽겠다란 뜻이야. 미완료도 공존을 해요. 안 죽겠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때 문맥 가운데서 해석을 하세요. 어느 교수님이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설교를 했더니 기계적으로 막 적용을 하더라고. 문맥, 전체 문맥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미완료일 때도 죽겠다, 안 죽겠다. 이게 호불호가 갈려요. 완료일 때도 죽을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호불호가 갈려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자,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부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엘로힘의 말씀대로 낳기만 하고 생산만 해서 축복받는 그런 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종교는 창세기 2장 3장에서 무참히 깨어집니다. 나의 욕심과 선악 지식이 결합이 되면서 무참히 깨져요. 무참히 깨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망령되 일컬음을 받게 돼요. 그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는 반드시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여호와 엘로힘들과 함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낳았으면 생산했으면 반드시 죽는 죽음의 족보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세요. 광야에 나오셨습니까? 프로슈크마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임 당하게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나를 죽여주시는 그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세요. 그러니 감사한 거죠. 예. 죽는 자리에서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 순간 엘로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망령 때 일컫지 마십시오. 죽임 당할 때 한 번으로 깨끗하게 죽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지식과 체험이 끊임없이 내려지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삶, 광야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 죽으려고 종교생활 시작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게 당신의 칼을 들고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죽여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에게서 죽을 때마다 우리는 여호와 엘로힘을 만나면서 여호와 엘로힘과 동행하면서 그 에덴을 맛보게 됩니다. 여호와 엘로힘과 동행하면서 맛보던 그 에덴에서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소망이 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2018년도가 지나가고 2019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 연말 연시에 이제 나는 계속 죽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그 엘로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